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오돌 시스템즈의 강준호입니다. 오늘 저희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업데이트된 점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잘 안녕하세요. 보이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는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이. 그리고, 댓글 잘 보이시나요?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커멘트를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틀어놓으면 여기 소리 나왔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나가고 있어요. 네. 아직 뭐 다들 잘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뭐 큐를 주시면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아무런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로 먹고 삽니다. 라이크 눌러주세요. 굽신굽신 부탁드려요. 아, 이게 생중계라고 하니까 떨리시죠? 그러네요. 예. 네. 점심은 드셨나요? 아유, 못 먹었습니다. 끝나고 같이 드시죠. 네,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마침 저희 또 내부 미팅이 있다 그래서 예. 예. 그걸로 빠질까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하시죠.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김유빈님. 아, 네. 반갑습니다. 아는 분이네요. 저도 모릅니다. 네. 잘 보고 계시, 오.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완전 이제부터 정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 어두이 시스템즈에서 솔루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는 강진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한 20에서 30분 동안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가 어제 업데이트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들이 새로워졌는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특별한 게스트를 한분 모셨습니다. 바로 플러스X의 신명섭 대표 이사님이시거든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러스X의 신명섭입니다. 저는 일단 제가 왜 초청됐나 생각해보면 디자이너로서 어쨌든 이런 어도비에서 만들고 또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옆에서 가까이서 보면서 서로 좀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온것 같고요.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버벅대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오늘 저는 와가지고 조금 기능들을 보여주셨는데 굉장히 좀 저희가 되게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은 여러분의 작업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명서 이사님을 향한 격려의 박수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살펴볼까요? 이쪽으로 보시죠. 네, 일단 광고 말씀 먼저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은 여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소개라는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거든요. 여기 주소가요. 위에 있습니다. www.adobe.com/kr/creativecloud.html 저희 아마 댓글로 어떤 분이 관리자분께서 달아주실 것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어떤 점들이 새로워졌는지 그 부분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도 차후에 다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로 뭐 새로워진 기능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있느냐 없느냐 궁금해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디자이너들이 처음에 툴을 배울 때 그런 어떤 습관과 관성을 좋은 기능이 나와도 바꾼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유용한 기능들을 짤막짤막하게라도 이렇게 볼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들어가서 종종 보고 새로운 기능들을 또 익히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점들이 새로워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포토샵이에요. 포토샵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이 좀 마음에 안 들지 않으시나요? 약간 디자이너들이 이렇게 좀 삐뚤어져 있는 거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돌려야 되죠. 그렇죠. 예,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 돌리는 부분을 하게 되면 기존 방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자르기 툴로 돌리기 시작을 할 텐데요. 돌리면 수평이 맞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네, 천천히 돌리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마음에 드시나요? 예, 조금 지나갔네요. 아이,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뭐이 정도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르다 보면 이런 식의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포토샵이 기존에 하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있는, 데이터가 있는 영역만 잘라서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영역만 쓸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하나 추가됐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컨텐츠 어웨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옵션을 한번 켜보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옵션을 킨 상태고요. 다시 돌리면 이제는 어느 정도 빈 영역을 허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평 맞았나요? 조금 더 왔는데, 네, 됐습니다. 예. 지금 이 상태로 하게 되면 아까는 이렇게 영역을 잘라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빈 영역을 허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컨텐츠 어웨어라는 거라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하늘이 들어가야 되고 그쵸. 여기도 하늘과 산이 좀 산이 들어가죠. 들어가요. 여기는 뭐 돌, 조약돌? 돌? 조약, 예,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포토샵이 그 부분을 만들어내요. 저희는 이것을 어도비 매직이라고 부릅니다. 매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잘라내서 그 부분을 만들어낸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 툴을 쓰시는 분들이 이걸 봤으면 막 감탄사를 좀 내뱉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작업 시간을 한 10배 정도 그 이상 단축시킬 수도 있고, 막 하나하나 옮긴 다음에 복사해내고 붙이고 막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그쵸. 쉽게 해주는 거는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기존에는 도장 툴 써가지고 막 같습니다. 예.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샘플을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런 식의 사진인데, 1대1로 자를 거예요. 예, 1대1로 자를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레이쇼를 바꾸면 되겠죠? 여기서 일단 1대1로 바꾸고요. 그러면은 위치를 먼저 잡아야겠죠? 이 빙산이 주제가 되니까. 근데 너무 좀 타이트하잖아요. 그래서 1대1로 자르면서 크기를 키울 거예요. 크기를 키우면 또 문제가 생기죠. 하늘과 바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컨텐츠 어웨어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누르게 되면 위아래를 이제 자동으로 채울 거예요. 지금은 바다가 여기까지였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티가 좀 나시나요? 구름 아니, 쪽도. 구름 쪽은 티가 거의 안 나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하나하나 내가 만지는 것보다 일단은 이 정도로 만들고 뭐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걸 조금 바꾼다고 보면은 어쨌든 그 시간을 엄청 단축시켜주는 장점은 뭐 그렇죠. 두말할 필요 없는 것 특히 같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계선이 여기였었거든요. 그쵸. 여기였는데 이 좌우의 이미지를 다 참조를 합니다. 다 좌우의 이미지를 참조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냥 복사해서 마지막 픽셀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영역을 계산한 다음에 최대한 자연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 자르기 툴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이게 딱 붙여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친근하게. 네, 친근하게. 뭐, 이거, 방금 그 자르기 툴 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요. 만약 댓글이 없으시면 바로 다음 기능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올, 막, 오. 예상대로 나오고 있네요. 네. 신기한데 잘못 봤어요라고 하신 분이 계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라이브가 끝나게 되면 이것이 다 동영상에 올라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웹사이트 있었잖아요. www.adobe.com/kr/creative-cloud.html. .html. 네, 감사합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기능을 또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얼굴 유동화 기능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리퀴파이라는 기능을 써가지고 유동화, 픽셀 유동화라고 하죠. 그 메뉴는 필터의 리퀴파이에 있어요. 이것을 하게 되면 실제로 픽셀들을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워진 점은 얼굴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떴는데요. 제가 좀 크게 키워볼게요. 얼굴 양 옆으로 하얀 선이 나타나죠.
이거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이라든지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경계를 다 인식을 합니다. 경계를 다 인식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금 웃고는 있지만 좀더 웃게끔 미소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웃게 할 수가 있고요. 뭐 지금도 충분히 눈이 크지만 눈을 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더 크게 해볼까요? 그 다음에 뭐 약간의 수술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얼굴을 좀 갸름하게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들이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 이미지를 전부 다 작은 메쉬로 쪼개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 작은 메쉬로 쪼개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지의 변형이 최소화되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옛날에 이제 이 리티파이 기능이 나왔을 때 정말 신기했는데, 사실 이제 얼굴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만져주고,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해상력이나 그런 구현되는 게더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지금은 마우스로 제가 조절을 했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다 슬라이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정밀하게 이런 값들을 변형을 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새로워진 점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지금 효과를 준 것들이 다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서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그렇죠. 제가 OK 누르자마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이미지를 지금 이렇게 바꾸는 데는 거의 뭐 순간적으로 그 효과가 적용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GPU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컴퓨터에 있는 그래픽 카드가 VRAM이 2기가 정도만 되면 이런 그 장점들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정도 변형을 하면 사실 이제 뭉개지거나 픽셀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깔끔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네.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메쉬로 쪼개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브러쉬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쵸. 뭉개지게 되는데 사실상 이 기능은 모바일 앱에 먼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포토샵에도 포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기능인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포토샵 CC 이상에서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기능은 어제 업데이트된 포토샵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쓰셔야 되고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쓰시면 항상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능을 바로 쓰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CC를 쓰신다면 업데이트를 하세요. 그럼 바로 여러분들의 증명사진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뭐 어떤 이미지나 아니면은 미리 디자인된 다른 사람이 디자인한 것 같은 이런 작업물이 있는데 여기에 서 있는 사용된 서체 같은 거를 찾는 일이 좀 많죠? 그렇죠. 많죠. 예. 저희는 이제 이미지에서 이렇게 사용된 것들을 유사한 폰트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걸 이용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이걸 뭐 이미지 검색을 한다 그래도 쉽게 그쵸. 찾아지는 것들이 아니고 그랬는데, 아까 잠깐 보긴 했는데 약간 놀라실 준비하십시오. 네, 이 기능은 어떤 거냐면 타입 메뉴에 들어있어요. 타입 메뉴에서 매치 폰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은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요 밑에 있는 영역을 한번 지정해 볼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하는 순간 이제 포토샵 이미지를 분석해서 결과가 이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가 나왔는데 좀 있으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서체를 찾아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이미지에서 사용된 서체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지금 현재 시스템에 깔려있는 서체는 이거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시스템에 있는 서체는 이 서체가 가장 비슷하다고 보여주는 거고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쓰시는 분들이 바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타입킷에서 제공하는 서체들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체가 없다 하더라도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비슷해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서체 같은데
요소체를 바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다운로드를 한다라고 누르게 되면 바로 타입킷에서 동기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이미지에서 보였던 이 서체를 바로 쓸수 있게끔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다이얼로그 박스에서 생겼네요. 바로 안에 있는 생겼죠. 걸로. 예. 그래서 이제는 디자인 작업할 때, 아, 저거랑 비슷한 느낌의 서체는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쓸수 있겠구나 라고 지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 어떠실까요? 정말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필요한 기능이고, 이게 요번에 처음 네, 이제 그렇죠. 업데이트 된 거죠.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게 앞으로 더 계속 더 발전을 하면서 더 매칭률이 높아지면은 정말 너무나 편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CC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 타입2킷에 이 아래 리스트에 뜨는 서체들을 무료. 예,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또한 되게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 서체인지는 아는데 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가장 비슷한 느낌의 서체를 사용할 수 있는, 쓸수 있는 예, 서체를 찾아드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일일이 다 타입 메뉴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한번 아, 서체하고 그렇죠. 스크롤해서 내려보고 이거 키보드 계속 누르시고 그런 식으로 하셨을 텐데,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포토샵 기능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질문 안 소리 들리시네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안 얘기해 들리시네요. 주세요. 네. 안 들리시나요? 아직도 1분이요? 다시 할까요? 소리 안 나오시나요? 소리 들리세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이제 들리시죠? 네. 제가 오디오 선을 뽑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유선이라서요. 네. 어디서부터 안 들렸나요? 어디서부터 안 들리셨죠? 프리미어 설명하면 되겠죠? 네. 프리미어 설명드릴게요. 이게 VR 관련된 거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VR 같은 경우는 요새 참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사실상 VR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은 되게 많은데, 뭐,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편집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런 식의 VR 컨텐츠를 한번 플레이해 보면, 이게 360도로 여기가 여기거든요, 지금. 이 네. 부분이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근데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없었고, 여기에다 뭐 텍스트를 하나 안 친다거나 그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이제 프리미어에서 편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요 버튼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글 VR 버튼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실제로 헤드셋, 오큘리스 헤드셋 같은 걸로 볼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미리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각도 표시가 있죠. 각도 표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돌려서 보실 수가 있어요. 헤드셋으로 쓰고 돌아보는 것처럼 동영상은 플레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아니면 여기에서 위아래로 볼수 있게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영상 편집하는 사람이 이것이 어느 부분이 보이는지, 그리고 내가 돌렸을 때 어디가 보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안 친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타이틀을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타이틀을 추가를 하면서 사이즈는 그대로 하고요.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쳐서 VN 에디팅이라고 치고, 그쵸? 잘 보이게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타이틀이 하나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에 타이틀이 있는데, 이 타이틀을 아이고 끌어다가 여기다 앉혀볼게요. 여기다 앉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VR 에디팅이라는 텍스트를 제가 뭐 디자인 쪽으로 좀 괴로우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실제로 VR을 켜보면 그 상황에서 고개를 그쪽으로 돌렸을 때만 텍스트가 보이게끔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마 조금 좀 위로, 위로 올라가야 될것 그러네요.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입체감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요소를 작업하는 것도 VR에서 상당히 VR 컨텐츠를 편집하는데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프리미어에서 이런 것들을 다 편집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메뉴에 보시면 VR 비디오라고 해서 여기서 이네이블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세팅을 가게 되면 여기 다이얼로그 박스가 가운데 뜨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쓰는 VR처럼 하기 위해서 모노로 내보낼 건지 아니면은 뭐 헤드셋을 위해서 위아래로 할 것인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VR 관련된 작업들도 이제 슬슬 들어오지 않나요? 저희 회사 자체는 아직은 그런 시도들은 없는데, 주변에 이제 이쪽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좀 열심히 또 만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업계에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 하는 이슈들이 되게 많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아직 본격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만드는 것들이 많이 많아진 상태는 아니지만,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는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을 저희 오늘도 다른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렸었는데 VR 관련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편집 툴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수작업 같이다. 수작업 같이 하거나 아니면은 카메라에 동봉된 그런 번들 소프트웨어로 하시는데 이제는 프리미어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잠깐 오디오가 나갔던 사이에 제가 질문 답변 드린 거를 못 들으셨을 텐데 아까 그 매치폰트에서 썼던 타입킷에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얼마든지 상업적으로 활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그게 조금 디테일하게 여쭤보면은 영상이나 방송용이나 혹은 패키지나 브랜드나 그런 데 사용을 해도 상관이 상관없다는 없어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디자인 작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활용을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그 서체를 뭐 디바이스에 포함하고 싶다. 그런 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별도 라이센스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그런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 그냥 다 질문으로 어도비 그러면은 만약에 인베디드 시키거나 그런 것들은 어도비랑 논의를 여쭤봐야 되나요? 그렇죠.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게 서체가 저도 이제 예전에 회사에서 서체를 만들고 뭐 나눔 서체 같은 거 만들 때도 봐보면 라이센스가 어느 수위까지냐가 그렇죠. 되게 좀 알기도 힘들고 걱정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아시는 분들이 아까 그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또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될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타입킷 관련한 부분은 아마 따로 정리를 해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캐릭터 애니메이터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심슨 아시죠? 심슨 알죠. 가족. 뭐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저희가 그 심슨 가족에서 얼마 전에 방송을 하나 했는데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로 라이브였어요. 저도 그거를 유튜브 통해서 봤었었는데 그냥 사실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실제로 그 라이브로 사람들이 모션과 말을 하면은
그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보여지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매칭 기술이 되게 놀랍기도 했고, 이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좀 들었습니다. 예, 그때 심슨 가족의 라이브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호머가 이제 전화를 받아서 이제 실제로 시청자들과 1대1 대화를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가 전부 라이브로 내보내도록 할수 있었던 것이 바로 캐릭터 애니메이터라는 제품이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애프터 이펙트랑 연동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건데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웹캠을 연동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좀 크게 볼까요? 카메라를 뒤로 빼주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건 어디 저희 영화 촬영 장면에 많이 그쵸? 나왔던, 예, 모션 캡처. 그러니까요. 예,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있어 보입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거든요. 가운데 캐릭터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눈을 깜빡이거나 아니면은 입을 말하거나 그런 경우를 다 따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것을 실시간으로 녹화를 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슨 가족처럼 아예 라이브로도 내보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좀 다른 캐릭터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날아다니는 벌새. 벌새인데 이 벌새도 제목 얼굴 위치를 트래킹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자기 목을 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꿀을 쪽쪽쪽 먹는 뭐 이런 식의 작업들도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다 녹화를 해가지고 애프터 이펙트로 보내가지고 렌더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내보내실 수도 있는 거죠. 다른 걸좀더 해볼까요? 아, 이건 같은 거군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고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이거는 아마 저희가 캐릭터 애니메이터를 처음 보여드렸을 때 보여드렸던 건데 이 캐릭터 애니메이터가 얼굴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키보드도 매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물고기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따라다니잖아요. 멀리 가면 작아지고 가까이 가면 커지고 근데 키보드를 쓰면 아예 더 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H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보실 수가 있어서 B를 누르면 눈을 깜빡이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Z를 눌러서 뚱뚱하게 또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캐릭터를 지정하시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 바로 이러한 태그 패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포토샵에서 이런 식으로 레이어로 만들어 오시면 돼요. 여기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이런 식으로 머리, 입, 그 다음에 눈, 눈썹, 코, 그다음에 뭐 목,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이것을 다 레이어로 따로 만들어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다라고 태깅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있는 건 눈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거나 뭐 여기가 눈, 눈썹, 뭐 이런 식으로 매칭을, 태깅을 시켜주시면 이제부터는 캐릭터 애니메이터가 카메라로 인식한 내용을 바로 이 캐릭터로 살아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애프터 이펙트로 내보내거나 또는 라이브 스트리밍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캐릭터 애니메이터예요. 어떠세요? 일단 두 사람에게 이거를 알려주고 싶습니다. 캐릭터를 이렇게 잘 만들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랑 같이 일하는 파트너사 중에 요즘 캐릭터 가지고 많이 마케팅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냥 모델을 써서 하는 것보다 자사의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고객들과 이렇게 대응하고 뭔가 하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고 유용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좀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신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저번에 이제 LA에서 했던 맥스 때도 되게 느낀 거지만, 어도비가 무서워요. 이거를 안쓸수 없게 자꾸 만들어 놓고 계시니까, 아, 네. 자꾸 이렇게 아마
저희 또 직원들도 빨리 바꿔달라고 더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디자이너, 어쨌든 창의적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보다 자신의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런 환경과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환영이고요. 그리고 보다 또 이런 창의적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툴의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은 더 이런 창의적 생각과 혹은 어떤 그런 발상을 좀더 집중해야 되는, 과거에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가 툴을 잘 다루는 사람이라는 인식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창의적인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실제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에 집중하시고 툴에 시간을 쏟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렇죠. 이런 기능들을 통해 가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제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게 다른 분들이 답을 해주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캐릭터 애니메이터고요. 이거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 애프터 이펙트에서 실행시키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따로 실행시키실 수가 있는데 캐릭터 애니메이터는 아직까지는 프리뷰 버전이에요. 정식 버전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심슨 같은 경우도 원래는 저희가 라이브로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심슨 팀에서 저희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아, 이거 재밌는 것 같은데 우리 라이브 방송을 해보자 해가지고 진짜 애니메이션은 라이브가 없었잖아요. 대까지는 그쵸. 미리 다 만들었어야 되니까. 근데 사상 최초로 캐릭터 애니메이터로 라이브 재밌는 했어요. 것 같아요, 예. 정말요. 특히 플러스 엑스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하나 하셔가지고 어떻게 또, 네, 고민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장점일 수 있는 게, 사실 누군가가 이렇게 영상, 그러니까 기업이든 어느 곳에서 대외적으로 뭔가 이렇게 꺼내낼 때에 사람이 바뀌거나 모델이 영향을 그쵸. 받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누가, 이거는 사실 누가 하더라도 표면적으로는 그쵸. 그 대표하는 캐릭터나 혹은 맞습니다. 그런 게 계속 네.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브랜딩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심슨 캐릭터도 그 목소리를 담당한 성우가 직접 캡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목소리를 하면서 옆에서 애니메이터들이 손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거든요. 목소리까지도 매핑되면 좋겠는데요? 목소리요? 그건 한번 거기까진 좀 한참 걸것 같긴 하지만. 예, 거기는 이제 좀 네, 아직 좀 알겠습니다.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보고 계신데요. 예, 오늘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URL 있었잖아요. www.adobe.com/kr/creativecloud.html 외우셨죠? 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자면 tv.adobe.com에 가셔도 이런 내용들을 다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어제 업데이트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 새로운 내용들이 다 새롭게 업데이트돼서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던 내용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에요.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더 많은 내용들이 이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떨리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재밌네요. 다음에도 또 하실 거죠? 아, 네. 다음에는 변서범님을 초청을 할까요? 아니면, 잘할 것 같은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